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음 이음과 모음 열자를 배워보겠어요. 열자 말고 제가 두 자를 더 첨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어린 아이들 이름 속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를 다 배웠는데 내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자를 이렇게 두 개를 더 첨가해서 모음 열두 자를 오늘 이응을 배우는데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이, 야, 어, 이렇게 생긴 글자를 그럼 오늘 이응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를 조합해서 이응은 사운드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에는 두 개는 아이들한테 보너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난 시간에 무궁화 멜로디에 맞춰서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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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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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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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라에 맞춰서 이 자음 칼라를 통일해 주시고 모음 칼라를 이걸 꼭 통일을 해 주셔야 이 글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자음과 모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돼요. 아, 자음은 항상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사운드, 소리가 나는 글자고 이곳은 이 소리 뒤에 입 모양을 결정해 주는 글자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들었을 때 우유가 되겠죠? 우유. 이렇게 두 개를 들으면 오요. 이렇게 하면 어여. 아야. 이 폭, 이것을, 그 다음에, 으, 이. 요거, 으, 이. 똑같은 거예요. 으, 이. 그 다음에, 에, 에. 그러면, 우리 글자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오이. 오이 하면은, 처음에는 찾아보겠지. 아야, 어여, 오, 오, 이. 이렇게 글자가 되는 거.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이 하면은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 아이, 아, 이 이렇게 글자가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글자가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여간 이거를 이렇게 12개를 놓고 글자를 만들어가는 여기 아야 어여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운드가 없는 A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A B C D E F G 할 때 A A도 되겠죠 A A 이렇게 그 다음에 I I는 아까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우, 여우, 여우도 있어요. 여우, 여우, 여우. 아, 그리고 오이, 오이는 아까 했어요. 오이 했고. 아, 이렇게 글자,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런 글자. 찾아오기, 읽어보기. 이렇게 해서 이런 글자, 오늘 이응자, 사운드가 없는 이 이응자 글자 공부를 이렇게, 해서 글자 카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오늘은 이응을 공부했지만 다음 시간에 다른 글자를 공부하면 이응자와 다른 글자의 공부 글자를 우리가 그 카드놀이처럼 빼서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다 글자가 쌓여가겠죠. 우리가 아는 글자가 자 오늘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에에 이렇게 12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